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리입니다. 오늘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영국이 유럽의 후진국에서부터 대영 제국 최고의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의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충실한 부하, 그러면서 해적, 그다음에서 해군 사령관, 뭐 원래는 그 해적이죠. 해적인데 결국에 영국의 해군 사령관까지 하게 된 인물 프란시스 드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람은 1540년에 태어나서 1596년 56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. 사망은 이질로 사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원래 해적입니다. 그래서 1568년 28살 때 자기의 배를 처음으로 갖게 돼서 선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친척인 존 홉킨스 선장 밑에서 노예 무역을 같이 배우면서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존 홉킨스 밑에서 노예 무역을 배우다가 자기의 배를 갖게 된 게 28살 때. 그때 이제 베라크루즈 근처에서 에스파냐 스페인이죠. 해군의 기습을 받아서 이 사람의 배가 괴멸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 목숨만 간신히 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영국 사람인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에스파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겠습니다. 1570년 30살 때 서인도 제도에서 해적질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에스파냐의 그 스페인의 배라든가 그 식민지 마을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. 1573년 33살 때 파나마에서 금과 은을 운송하는 에스파냐의 선박을 공격을 해서 막대한 보물을 빼앗게 돼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. 1577년 37살 때 다섯 척의 배를 끌고서 칠레와 페루의 연안에 있는 에스파냐의 배들과 식민지를 공격을 하면서 막대한 금과 은 보화를 빼앗게 되면서 또한 부를 쌓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30세 때 해적질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면서 금과 은을 빼앗는 거죠. 특히 에스파냐의 배나든가 식민지로부터. 1580년 40살 때 갤리온선인 골든 하인호 만을 타고 영국으로 결국에는 귀국을 하게 되고 그 상당히 많은 뺏은 그 금은 보화를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치게 되겠습니다.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사람이 40살 때 이걸 금은 보화를 바치자 영국의 해군 중장 별 3개죠. 해군 중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영국의 해군 중장 제독이 되게 되겠습니다. 40살 때죠. 1588년 48살 때 이때가 봤더니 이제 칼레 해전이 일어난 거죠. 이때 아르마다 해전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부사령관으로서 실질적인 지휘를 해서 스페인 해군이 승리를 하고 영국 해군이 승리를 하고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 해군을 무너뜨린 거죠. 그래서 이때 영국군의 사령관은 찰스 하워드가 되겠습니다. 이때 그 실질적인 지휘를 한 부사령관으로서 이 그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자기의 전공인 해적식의 전쟁 방식으로 전법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 해적식 전법이 뭐냐면은 배에다가 화약이나 기름을 간뜩 싣고 그 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를 적의 함대로 떠내보내가지고 부딪히게 해서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는 그 해적식 전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때도 이때 약탈한 금과 은을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치게 되겠습니다. 1595년 55살 때 이때는 좀 나이가 많죠. 죽기 1년 전이네요. 1595년 55살 때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던 아메리카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전투에서 에스파냐에 지게 되,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. 1596년 56살 때 그 아메리카 대륙이죠. 아메리카 대륙 그 중남미 쪽에 있는 파나마, 파나마의 포르토벨로 해안. 파나마 앞에 있는 포르토벨로 해안의 그 거기 어디 이제 멀리 바닷가에서 정박하고
있다가 이제 뭐 주로 이제 에스파냐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을 때인데 정복하고 있다가 이질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